피그미 늘보 로리스는 작고 귀여운 외모와 느린 움직임으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의 열대 및 아열대 숲 지역에서 발견되며 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남부에 서식합니다. 피그미 늘보 로리스는 작은 크기로 몸 길이가 약 20cm입니다. 큰 눈과 귀여운 외모가 특징이며 털은 보통 갈색 또는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얼굴 주변에 동그란 반지 모양의 백색 반점이 있어 인상적인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느린 움직임으로 유명하며 주로 나무에서 살고 밤동안 활동합니다. 특이한 특징 중 하나는 팔꿈치 근처에 있는 두 개의 분비샘에서 독을 분비하는 능력입니다. 이 독은 벌레와 곤충을 사냥하는 데 사용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파이그미 슬로로리스는 매력적인 외모와 특이한 특징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멸종 위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동물 종 중 하나입니다.